안녕하세요. 아틀란타 최선호 초이스 보험의 제프리입니다. 은퇴하신 이후에도 계속 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세계적으로 어디서나 이 구인난 때문에 큰일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으셔서 시니어가 되셨지만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시는, 그래서 이 노익장을 과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노익장이라는 뜻은요, 나이가 들어서 더욱 건강해진다라는 뜻입니다. 되게 은퇴하실 나이가 지나서도 계속 일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소셜시큐리티 제도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은퇴 연령은 정년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년이 넘으셔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면 이분은 바로 노익장을 보이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노익장을 과시하는 분들의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가를 궁금해하십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은 나이가 들면 직장에서 은퇴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쉴 때가 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회사에서 오랜 동안 경험을 쌓아서 익숙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항상 필요로 하기 때문에 노련한 사람을 우대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70세에 가깝지만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요즘 구인난도 심각하여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분들이라면 궁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는 70세가 될 텐데 그동안 미루어 왔던 연금을 그때는 받겠다고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하시고, 정년의 소셜시큐리티를 신청하면 100%의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을 뒤로 미루면 한 해에 8%씩 인상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어 오신 것인데, 문제는 70세 이상부터는 소셜시큐리티 혜택이 더 이상은 인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세에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해야만 한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70세 이후에도 직장에서 계속 일하면서 회사로부터 봉급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70세가 넘어도 직장에서는 받는 월급에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공제하여서 계속 내는지, 아니면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연령에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의 나이가 되면 소득이 있어도 더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대답은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야 하는 데 있어서는 연령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으셔도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내야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면 소셜시큐리티 혜택은 계속 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35년 미만으로 근로소득을 보고하신 분은 정년 이후에 계속 근로소득이 있으면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계속 늘어나신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35년 이상 근로소득을 보고하신 분은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근로소득 중에서 가장 많은 35년을 줄여서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요,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근로소득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이라든가 혹은 은행이자, 투자이득과 같은 수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소득과 수입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좌우지간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으시면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계속 내시더라도 정년의 나이가 넘어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은 무척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상으로 아틀란타 최선호 초이스 보험의 제프리였습니다.